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오래간만에 전통 재래시장 먹거리 탐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천 관고 전통시장에서 푸짐한 먹거리에 즐거웠는데 더 인상적인 것은 밝고 순수한 옛 상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마침 장날이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뻥튀기였어요.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곡류를 가져오면 튀겨주시네요. 재래시장에서 보통 볼 수 있지만 기계 작동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 신기했어요. 옥수수와 보리티밥 사와서 심심할 때 먹었는데 정말 맛있답니다. 콩나물이 듬뿍 들어간 특이한 이천 매운 오뎅이에요. 특이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콩나물은 그렇게 떠서 양껏 드셔도 오뎅값만 받으니까 많이 드세요. 진짜 맵네요. 네. 매워도 맛있어요. 아구찜 같아요. 네. 우추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맷돌로 가는 거 처음 봐요. 얼마 지나는 거예요? 5천 원이요. 그 원래 우추를 이렇게 갈았었나요? 옛날에 이렇게 갈아요. 아, 이렇게 직접 갈았어요? 담아놓으면 막 기계로 갈아. 향이 더 좋지.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게 알탕이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건 매콤한 야채. 청양고추 하고 저거 고춧가루 살짝 뿌려주세요. 청양 고춧가루. 가격은요? 1,500원 4개에 5,000원 됩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23년 4년 차. 오른쪽이 떡이고요. 그 다음에 꼬부들은 맛살이고요. 이거는 햄이고 치즈도 있겠죠. 요건 치즈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건 깻잎 야채. 잠시만요. 그 다음에 김말이. 이렇게 다섯 종류 담아봤습니다. 사장님, 저도 모든 걸 싸주세요. 그 치즈 어떤 거예요? 아, 약간 매콤한데요. 청양고추랑 은근 깻잎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매콤하고 제가 야채를 좋아해서 청양고 하나, 떡 하나, 매콤하고 좋은데요. 김말이 하나. 와, 진짜 맛있네요. 치즈예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맛있네요. 소스도 있대요. 칠리 소스. 그래서 매콤하고 안에 깻잎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맛살이에요. 이번에 마스타드 소스. 부드럽고 맛있어요. 김말인데요. 안에 공연이 들어가 있어요. 닭도그예요. 목은 튀김하고 틀게 이렇게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가 않아요. 이거 벌써 저 6개 먹어봤는데 야채하고 청양고추가 들어간 매콤한 맛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맛살도 좋았고 아 치즈. 치즈 들어간 것도 아주 좋았고요. 즉석에서 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무슨 빵이에요? 이게 새빵이에요. 노차 호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크다. 아, 진짜 색깔이 이쁘다. 쌀 씨앗 호떡하고 녹차 씨앗 호떡하고 옥수수 호떡. 2개 2,000원, 3개 3,000원. 네, 녹차, 찹쌀, 옥수수. 여기. 찹쌀인데요. 쫄깃해요. 옥수수예요. 왜 안 먹고 뭐? 향긋하네요. 역시 녹차는 무슨 음식이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향긋하고. 녹차가 제일 맛있어요. 요것도 깎아요. 아, 진짜 예쁘네요. 향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참청나무인데 무슨 용도죠? 아, 차 마시도 되고. 차 마시도 되고. 테이블이요? 예, 예. 이거 예뻐서 제가. 이거 색이 이래요. 이거 쓸게요. 이거는 받침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13만원이랍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예뻐요. 홍성 이건 얼마예요? 이건 15만원짜리 10년 정도만 홍성 알아서 이 나뭇결이 살아있어요. 이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